바닷가 조개밭. 오늘은 넬슨 지역에서 브이로그로 일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차량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사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차량을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그 아름다움이 잘 지금 묻어나지 않는데 이곳에 지금 외길 보이시죠? 이 외길과 오른쪽 강. 이 강이 정말 너무너무 맑고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산에 돌을 좀 깎아서 약간 터널식처럼 이렇게 그늘진 곳이었는데 정말 이곳이 멋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이곳을 찍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왼쪽으로 강이 보이죠? 뷰가 좀더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항상 영상을 좀 찍을 때 굉장히 욕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아, 제가 좀 부족한 탓인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멋진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 넬슨에 가는 바로 전날부터 날씨가 아주 좋아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남편 그 보조석에서 열심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넬슨 마을 직전에 DOC 무료 캠핑장입니다. 이곳에 산책도 했고요. 뭐 아이들, 애기하고 빨래 늘려 있는 거 보이시죠? 빨래도 좀 하고. 좀 이곳에서 쉬고 있는데, 아, 샌드플라이가 너무 많아서, 예. 아, 빨리 이제 넬슨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바로 또 넬슨에 있는 무료 캠핑장 옆입니다. 바닷가에 조개 무덤이에요, 조개 무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오늘은 여기 이 조개는 조개 엄청 캐는 거를 먼저 한번 많은데, 보여드리고 예, 조개는 브이로그 엄청 시작하겠습니다. 많은데 죽어 있는 게 많아서, 어우, 조개가 왜 이렇게 많아? 파면 빈 껍질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구멍 있는 데를 파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왔는데, 어머, 손이 너무 아파. 빈 조개들이 많아서, 아, 이거 봐요. 이거 찾기는 했어. 이래갖고 50개 언제 줬지? 자. 두개 주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건 이렇게 잡아 올리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왕건이 찾았어요. 나중에 싹 골라서 큰 것만 할 거예요. 자, 여기 두 마리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 옆으로 가면 여기 있죠, 여기. 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여기도 또 있죠? 이렇게 허리 펼 시간이 없네. 허리 펼 시간이 없어. 조개가 많으니까. 야,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자, 하나, 둘, 셋. 짜잔. 와, 대박 왕건이 찾았습니다. 대박 왕건이. 자, 오, 왕건이 찾았습니다. 여기 here is quite big. 이렇게 이거 두개 했는데 이만큼이에요. 벌써. 자, 이렇게 구워서요. Recording now. 우리는 한정없이 다뭐 가지고 갈수 있는 만큼 가지고 가도 되지만 너무 작은 거는 일만 되고 예, 다음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펼쳐서 고르겠습니다. 골라서 큰 것만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큰 것만. 지금 저희 아들이요. 지금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지금 조개를 찾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갔는데 신발 한 짝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남편이 찾으러 갔어요. 신발 찾 보여주세요. 쇼미더 슈즈. 이거 보세요. 맨날 이렇게 신발을 발을 차. 예, 이제 저희가 해변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해변의 수영장. 말로만 들으면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5시가 다 되어 가니까 물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갯벌의 수영장이 될 거예요. 물이 꽉 차면 그 해변의 수영장이 되는데, 물이 빠지면 그냥 갯벌의 수영장이 돼요.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바닷가 바닷가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지난번에 캠핑카 여행 중에서도 주소가 없어도 예,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고프로의 예, 그 구속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왔습니다. 지금 넬슨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고프로를 사용하는데 이 지금 그 잡을 수 있는 바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예, 이렇게 쭉쭉 늘어날 수 있는 거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 다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림보다 훨씬 작은데요? 이게 뭐가 길어? 작구만. 이렇게 세워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없어서 불편했던 건데, 예. 생각보다 좀 이게 많이 짧은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 아들이 씹어갔어. 미디엄 업. 예.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고프로의 끝에 해서 마이크예요. 마이크래. Yeah. 이제 소리 같은 것도 잘 잡아주고 깨끗하게 이제 예, 잡아주기 위해서 예.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어, 이거는 그 케이스가 왔고요. 이 마이크 이게 이게 뭐지? 스펀지 그리고 이거 고정하는 핀, 이 받침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왔어요. 나중에 고프로에 끼워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한 게 단데, 제가 지금 이 고프로의 각각 기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한테 조립을 하라고 그러고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is is where you can put your mic. Yeah. So that's what we'll be playing with later. Yeah.